열심히 사는 것을 제외하고 but to live hard. 열심히 사는 수밖에 but to live hard. 예, but to live hard는요. 열심히 사는 수밖에. 먼저 위에 문장을 보실까요?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For it. 그것을 위해서. 키워드는 뭐예요? Nothing이지요. 아무것도 왼쪽 보세요. 없다라는 말이고 For it. 그것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열심히 사는 수밖에 할 때 우선 키워드는 뭐예요? 살다이지요. 그거 live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라고 할 때 열심히 live hard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뭔 말은 것? 그렇으면 적어도 동사이니까 to live 아니면 그죠? living 아니면 그죠? lived 과거분사 이 to root나 루트 ing나 루트 1이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아, 그 앞에 있는 조토에 해당되는 뭔마는 수밖에 뭔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벗이 왔네요. 이때는요 이때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쓴 게 아니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벗이 있기 때문에 to root를 쓴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but to live hard가 왔을 때는 반드시 예, to live가 왔을 때 우리는 벗을 써도 좋고요. 벗이 왔으니까 to live를 쓴다. 즉 to root를 쓴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쎕니다. 쎕니다 예, 할 때 쌍시어 save. if except 할 때 에. 비읍 받침 but. 뚜루루루 to 부정사. 이것은 뭔 많은 걸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뭐죠? 전치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즉각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의 아하 아라송을 불러볼까요? 전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그래요. save, except, b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을 때는 그 뒤에 to 부정사를 써가지고 이때 save, except, but은 뭔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런 특수 구문이었습니다.